자, 그 다음 우리 4번 문제 봅시다. 자, 요 문제가 여러분 처음 나온 신유형 문제였습니다. 요번에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뭘 물어보냐? 지금 AGP가 뭐예요? 조류 생산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류가 이제 어떤 조류가 있으면 얘가 이제 한마디로 물에 들어가서 광합성화 하면서 얼마나 클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용한 대표적인 응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저 요거 해설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 AGP 시험 결과에 적용 제가 6가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숙지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걸 모르더라도 일단 신유형 문제니까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이때 시험을 보셨다면요. 신유형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AGP가 뭐예요? 조류가 얼마나 자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포텐셜, 그러니까 가능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류에 관련된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영향력 추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조류 증식에 대한 저해물질 유무 추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가능한데 1번에 1차 생성량 측정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생산량이라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발생한 유기물 양을 우리가 1차 생산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그러면은 뭘 얘기해요? 광합성에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애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그러고 대부분 녹색 식물들, 조류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만든 유기물 양이 1차 생산량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근데 이게 AGP로는 조류가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보는 거지 얘가 만든 유기물 양이 얼마인지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3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출제된 적이 있죠.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가 나와요? 바로 1차 반응 속도식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얘는요. 이제 대장균 수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소요 시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주어진 게 반감기 주어져 있고 초기 농도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 농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자, 1차 반응 속도식은 ln C0 분의 C는 마이너스 KT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5020이 될때 그때 걸리는 시간인데 지금 우리 K값 모른단 말이에요. 그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K값을 구하는데 자, 요 식에다가 ln, 자, 우리 얼마, 반감기란 얘기는 농도가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분의 1 되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2였는데 1로 바뀔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 얼마? 2시간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죠. 자, 계산하시면은 K값이 0.3465 나옵니다. 단위는요. 자, 요게 시간이 HR이면 얘는 그 시간의 역수가 돼요. 자, 이렇게 K값을 구했죠? 그러면 두 번째.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값. 자, ln 5000분의 처음 농도 분의 나중 농도 20인데요. 이때 K가 구했잖아요. 얼마? 0.3465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소요 시간 얼마냐? T에 관해서 여러분, 요거 솔버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T값은 얼마? 15.93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이것도 오랜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1차 반응이래요. 약간 근데 좀 응용돼서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 문제 제가 언제 나왔는지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 신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유형인데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이전에 2017년 3회에서 기사에서 이제 2차 반응 속도를 가지고 우리 완전분화 반응조랑 PFR 그때 이제 체류 시간 몇배 차이 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부피가 얼마인지 몇배 차이 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지금 신유형 문제로 조금 응용해서 낸 거죠. 어떻게 응용을 했냐? 2차 반응이 아니고 1차 반응이고요. 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때는 부피가 몇 배인지 물었는데 지금은 체류 시간이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1차 반응 속도라는데 초기 농도의 70%가 감소했다고 했고 자연될수록 계산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또 속도 상수 K 값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완전혼합 반응조랑 PFR의 식부터 알아야 되겠죠. 물질수 지식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입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자, 우리 완전 혼합 반응조 같은 경우에는 물질 수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V, DT분의 DC는 QC0 빼기 QC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이 들어가죠. K에 C에 V에 N승 들어갑니다. 아니, KV, C에 N승이죠. 자, 요때 N이 0이면 0차 반응, 1이면 1차 반응, 2면은 2차 반응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1차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언급 없으면은 우리 완전 혼합 반응조든, 그 다음에 PFR이든 전부 다 정상 상태로 봅니다.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라든가 부피 변화라든가 유량 변화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변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상태니까 얘가 0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1차기 때문에 1이니까 요렇게 지금 식이 바뀌겠죠. 자, 그럼 얘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거 가지고 체류 시간 구한단 말이에요. 체류 시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Q가 같으니까 제가 묶어볼게요. 0은 Q, C0 빼기 C. 그죠?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K, V,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체류 시간은 유량분의 부피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량분의 부피로 이렇게 이항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KC분의 C0 빼기 C.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완전 혼합 반응조의 체류 시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처음 농도 가정할게요. 제가 처음 농도를 1이라고 가정하고 나중 농도는 70%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0.3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 그냥 액을 100으로 보고 뭐 30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K에다가 C값이 저는 0.3이라고 했으니까 0.3 그리고 1 빼기 0.3 해서 계산하면 얼마? 3분의 7 되네요. 그죠? 그래서 3K분의 7 요 값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뭘 구했냐? 이제 완전 혼합 반응조의 체류 시간을 먼저 구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PFR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해요. 여러분 1차 반응식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차 반응식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농도 1이고 나중 농도 0.3이죠. K값은 똑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T값이 얼마라 그랬나요? T값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T에 관해서 우리 정리를 하면 T는 마이너스 K분의 ln 0.3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수치를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3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포함해서 1.203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 PFR로 구한 값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CSTR로 나온 값은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CFSTR 체류 시간이 PFR의 몇 배인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 밑에다가 뭘 넣어야 되죠? 네, PFR의 몇 배인가 했으니까 밑에다가 PFR 체류 시간 분의 CSTR 체류 시간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자, K는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상쇄시켰습니다. 그럼 계산기에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네, 1.939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요. 실기시험에서 나올 만한 문제예요. 그게 지금 필기에서 나왔고요. 자, 게다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요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유형이라고 해도 기존에 나왔던 거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데 그 기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러분 요것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